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국회가 소수자의 인권은 도외시한다고 말하면 성범죄의 미온적이라고 말하면 민영화를 막지 못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국회가 그렇구나 하는데 국회가 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면 딥페이크 대응 문제를 치밀하게 연구하면 YTN 민영화와 대통령의 관계를 파헤치면 언론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저희 몫입니다. 한 해 가장 큰 시사물 거진 24년 국정감사 기록실 첫 주차부터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맷이 조금 바뀐 국정감사 기록실입니다. 저는 유보자간이고요. 건조위원장이 앉아있고요. 안녕하세요. 건조위원장입니다. 덕질간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2시간째 깨어있는 덕질인입니다. 벨빅간사도 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벨빅입니다. 넷플릭스에 네. 최근에 새로운 다큐멘터리 미스터 맥맨이 나왔는데 저 그거 보면서 딱 그 PD님 생각났어요. 이거 되게 좋아하시겠다. 너만 아니야? 아니야. 이거 되게 좋아하시겠다. 마치 성범죄자란 말이야. 다만 그리고 똑같은 컨트롤 프리이잖아. 그런 사악하고 못 대처먹은 정신 나간 회장님들 보죠? 그러면 적어도 그 비즈니스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자꾸 배우게 돼요. 그 양반이 한 15년, 20년 전에 레슬매니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부상한 건 아직 다 나오지 않았다. 아니, 한 번에 10만 명이 모여드는 스포츠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아직 부상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모든 방송 만드는 사람들 다 머릿속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해놔도 자꾸 고치고 싶어요. 원래 생각했던 그림이랑 다른 것 같고. 저희 사실 선거방송이랑 국감방송도 아마 제가 계속 고칠 건데요. 이번에 좀 더 고쳤습니다. 지난번 작년까지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국감 기록실은 다 좋았는데 문제가 다 끝나야 시작할 수 있어서 의원실들도 까먹었어요. 자기들이 그런 얘기했는지. 인터뷰할 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쉽죠. 예. 이제부터는 현장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1주차가 끝나면 국감방송을 시작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시간입니다. 근데 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사실상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짜증나는 게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분량상 하지 못하는 맞아요. 선택하지 못한 이슈가 너무 많아요. 큐레이션이 더 어려워졌어요. 저희 미리 말하지만 한의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떡밥 이슈였는데 저희가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챙기다 보니 챙기지를 못했어요. 분명 PD님이 더 가볍게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무거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 주 더 준비해보고 2주차 때. 일단 이번 주에는 제가 보기엔 구멍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에서 실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건조한가의 영원한 이별 피크린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 농부의 더 착한 농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병풍 추출물 70% 비오틴, 판테놀 네 가지 과일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시카 샴푸 빅 그린 중건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덕진인 컴스테이션 광고. 모바일 시대에도 집안에 PC 한 대씩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에 꼰대가 들어앉아 있으니까요. 그렇기보다는 이젠 가구니까요. 네. 비슷한 가격으로 노트북보다 더 높은 사양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발열 관리도 잘 되고 램, SSD, 그래픽카드 등 대부분의 부품들을 쉽고 빠르게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녹음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도 유 사장은 컴스테이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뭐 좀 해달라고. 기동성이 필요 없다면 나의 공간에 데스크탑 PC 한 대를 놓아보세요. 실제로 모바일 기기나 그 노트북
맥으로 작업하는 것과 데스크탑에서 작업하는 것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맞아요. 훨씬 오래 앉아있게 됩니다. 자, 컴스테이션으로 가보십시오. 10년의 노하우가 빚어낸 조립 PC계 거목. 황혼을 맞은 용산 전자상가의 마지막 불꽃. 비장해. 근데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죠, 상가가. AS마저 진심인 충직한 회사 컴스테이션. 액세스몰에서 클릭 한 번으로 빠르게 PC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명하여 이달의 소녀 아니고 이달의 PC. 이달의 PC. 사무용, 가정용, 여전한 스탠다드. 저렴한 가격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선택 모델 1. 취향대로 선택 가능한 라이젠 5와 인텔 CPU RTX 4060으로 대부분의 게임에 대응하는 모델 2와 모델 3. 사실 모델 3급으로 넘어갔는데 이 가격대의 노트북을 구하시면 모델 3가 할 수 있는 일의 절반도 못하고 절반의 시간도 못 버팁니다. 모델 4는 부품 수급이 너무 어려워서 일시 품절되었지만요. 4090도 요즘 좀 드물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구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하이엔드를 원하시는 분은 좀 기다려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안 돼요. 모터는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빨리 게임을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컴스테이션에 직접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을 한 번에 클릭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4 국정감사 기록실. 자, 첫 시간에는 김건희 시리즈. 아, 코너가 생겼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뭐 저 명태균 씨 얘기해도 좋고 재밌는 건 많습니다만 오늘 우리 팀이 준비한 것들은 분명히 V0와 연관이 있는데 일면에 많이 안 나오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관세청 마약 수사 사건. 이번에 지금 참고인들 다 나와가지고 한참 서로 싸우고 갔어요. 그 관세청의 직원들이 버젓이 국회에 등장해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내 통화 기록에 범죄자가 많은 것은 아내가 아하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돈 안 내고 가는 손님들이나 무슨 아이스크림 넣어주세요라고 전화 거는 손님들 중에 범죄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까지 했어요. 얼마나 화끈해요. 이렇게 재밌는 게 어딨어. 아하의 카르텔. 근데 열심히 찾아봤는데 딱 한 곳만 보도했다? 나 놀래가지고. 예. V0와 관련된 것들만 해도 물론 뭐 V0하고 뭐 마약수사하고 관련이 있는지 제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V0와 관련된 것만 해도 언론사가 보도를 다 하지 못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너무 상임위 전반에 또 퍼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번 국감의 특징이 정쟁 이슈와 정책 이슈가 좀 많이 붙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이의 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게 정치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모든 시사 유튜브들이 다 하고 있는 얘기를 20초만 해볼게요. 명태균 사장이 입을 벌릴 때마다 그 주요 새누리당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한 명씩 끌려 들어가잖아요. 계속 개미지옥처럼. 지금 이번 주에 최신 업데이트는 누구죠? 이번 주까지는 서울시장,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강원도지사입니다. 네. 근데 강원도지사는 원래 칼침 발언의 황상무 수석이 원래 후보였다가 나중에 뒤집혔죠. 명태균 씨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의 로비에 의해서. 근데 그랬다면 이건 민생하고 직결된 이슈입니다. 김진태가 아니고 황상무였으면 레고랜드 사태가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강원도의 부채가 더 커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정쟁과 민생이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보수 언론사가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궁금증을 사례 하나로 알려드렸습니다. V0 이야기를 우리가 한 시간 내내 해도 다 민생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덕질 간섭. 이슈 하나. 1인과 V0. 민주당 정으로. 교육부 산하에는 한국교직원 공제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직원 공제회 우리가 대전에 한번 들른 적이 있죠. 그 아이실 공개 방송할 때 더케이 아트홀이라고 교직원 공제에서 하는데요. 거기가 그래요? 더케이 호텔이라고 양재동에 결혼 많이 하는 곳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문을 닫았거든요. 공제 사업이란 걸 하니까 회원인 교직원들의 돈을 굴리는 일도 해요. 얼마나 그렇겠죠? 중요합니까? 그 일환으로 얼마 전 방금 전에 얘기한 서울 양재동의 더케이 호텔이 여기 소유해요. 금년까지만 영업을 하고 이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복합단지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네. 제일 쉽죠, 그게. 설계사를 정하기로 해요. 그 과정을 수행할 회사가 필요하죠. 위탁 운용사요.
그래서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선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산운용 위탁 운영사가 들어가는 건 뭐 아무 문제도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운용사는 이제 일을 맡았잖아요. 설계를 할 회사를 공모하기로 합니다. 치열한 공모에는 히림이라는 건설사가 참여해 있습니다. 또 만나네. 심지어 그 아실수도 매주 만나는 이름이에요. 반가워. 히림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하는 업체입니다. 그럼요. 익숙한 이름. 이 히림이라는 회사는요. 이번 정권이 들어온 이후 여러 사업을 따냈습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법무부에서는 117억 원짜리 공사를 받았고요. 법무부가 117억 원짜리 뭘 공사하느냐. 아무튼 해요. 가덕도 신공항의 설계권에도 들어갔는데 이건 760억 정도예요. 전 사실 이게 제일 이상해요. 가덕도 신공항을 준비하고 있던 설계 관련된 회사가 한둘이겠습니까? 한 20년 준비했겠네요. 그 보통 건설사들도 약간 주력 뭐라고 해야 되죠? 건설 유형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공항과 복합단지와 법무부 무슨 이거는 뭐 그냥 건물일 거잖아요.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냥 근데 신고 공항은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 같은데. 그러니까요. 번외로 국토위 국감에서는요.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영남권 신공항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인 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비행기 활주로는 역풍을 받는 방향이어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주 부는 바람 방향을 체크하고 네. 거기 역풍을 맞을 수 있게 활주로 방향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버전의 설계에서는 방향이 많이 잘못됐다. 그럼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일단 효율부터 떨어지죠. 그럼 무슨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그 비행기 잡아당겨주는 거대한 줄 이런 게 있어야 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제가 알기로 히림은 이제 여객 터미널을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터미널을 설계합니다. 어쨌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국감 내내 의원들을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과 눈빛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되게 킹받는데. 아, 국방장관처럼. 예, 이 질의에서는 표정을 굳히고 비록 완성된 설계는 아니지만 진짜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 상관없는 발견. 활주로를 히림이 설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활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는가 보네요. 네. 어쨌든 그 설계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히림의 더 K 호텔 부지 사업 공모로 돌아가 봅시다. 양재동. 자, 만약에 히림이 선택된다고 가정해요. 미래지만. 그러면 선택의 주체가 운용사가 아닐 가능성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공모한 냄새가 풍기는 공모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으로 의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모 방식은 국제 현상 설계 공모로 우선 정해졌습니다. 국제면은 국외 기업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일단 다 받아보는 방식이라서요. 보통 1단계 공모에 많이 쓰입니다. 자, 히림은 여기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2단계 공모로 가지 않고 합격한 회사들만 모아서 2단계 공모를 해야 되는데 거기로 안 가고 1단계 공모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 럭키드로우 파는들기 네? 아닌가요? 이거 멀리건 럭키드로우. 네. 이번에는 지명 공모 방식을 썼습니다. 발주처가 지명한 회사들만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5개 설계사를 선정했는데 히림이 끼어 있어요. 아니 패자부활한 네. 거죠. 이렇게 하기도 합니까? 지명 공모라는 걸 하기도 합니까? 네, 하기도 해요. 어허. 뭐 5개는 조금 적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히림은 이 지명 공모에서도 중간에 뭐가 힘들었는지 공모를 포기했습니다. 2개 회사가 포기했는데 그중에 히림이 있었어요. 그러자 공모 방식이 또 바뀝니다. 일반 공모로. 아, 그 이제 덕질 간사의 시나리오는 이건 거예요. 히림이 될 때까지 방식을 바꿔준 흔적이다. 정으로 의원의 시나리오예요. 정으로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쯤 되면 이제 히림을 부르는 노래 있죠. 조금만 더 힘내. 그러니까 기획사 그 고위직의 친척을 아이돌 그 약간 데뷔조에 무조건 넣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하는. 기준을 바꾸고. 네. 근데 이게 영역은 다른데 너무 다 기시감이 들고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프로세스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예전 클에서 다뤘었던 AI 교과서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도 뭔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미디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렇게 히림에게 중요한 판 유리한 판을 짜준 것 같아 보이는데 히림은 그걸 잘 몰라요. 아, 평범한 건설사일 줄 알았던 내가 알고 보니 V0에 선택된 건설사. 재벌 3세가 나에게 반했다고? 인생이 웹소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한국 교직원 공제회 이사장을 하고 있는 정가변 전 의원, 아, 이 이름을 피감 기관장으로 볼 줄이야. 아, 그러네요. 좋은 데가 따뜻한 데 가셨네. 정가변 이사장은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부하인 박석배 전략기획실장도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하러 나오신 거죠? 간접 투자였고
간접 투자다. 그래서 운용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간섭할 이유도 간섭할 뭐 여지도 없다. 여기에서 대화가 끝나길 바라죠. 우연이다. 희림이라는 이름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고 아 공고도 경쟁 입찰로 냈다고. 그건 너무하잖아. 희림을 지금 처음 들으면 어떡해. 그렇게 주장하면서 감사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오비 일하기길 빕니다. 근데 운용사가 다 한 거다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또 꼬리 자르기 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뭔가가 분명한 정황이 있을 때 하늘의 맹세코라고 누가 이제 부인한다고 치죠. 그때 그 부인하는 사람의 심정은 뭐죠? 하늘이 날 처단하진 않겠지. 하늘은 조용하다. 예, 네, 감사를 받겠다는 건 감사원을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사를 받겠다는 건 검찰이 딜레이 해주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신문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자, 올해 1월에 한국건설신문이란 데 나온 저는 기사의 일부분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희림 연말에 이어 연초부터 연이은 수주행진. 인천 아트센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대구 고지검 이전 신축공사, 그게 100억짜리인가 보네요. 대구 법원 종합청사 신축공사, 또 있어? 인천 골든테라시티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민간 공공분야의 설계 용역을 따낸 바 있다. 또 다른 기사 한겨레 제목인데요. 윤 정부 인사 19명, 김건희 관계, 희림 도이치모터스의 재취업. 지금 민주당이 한두 의원실이 지금 희림의 수주내역을 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문득 정말 아 이래서 국감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저 공항을 정말 그대로 설계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국감의 이슈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일단 바뀌어야 될 거고 그리고 희림이 이렇게 이슈가 됐으니까 아마 발주가 되지 않겠죠? 아니면 제가 아직 세상을 너무 모르는 어느 건가요? 시점에서 네. 그 왜 우리 요새 스타 유튜브 많이 보는 분들 이런 거 궁금해 하시잖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명태균의 숨소리만 듣고 저렇게 많은 걸 이해하냐. 왜? 그 문제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이제 정치부 기자라든가 시사평론가 분들은 하루 종일 그거 팝니다. 다른 거 왜 안 파죠? 다른 것도 가끔 보고 파는데 신문 뒷면도 보시는데 그런 얘기 해봐야 안 팔리고 PDD 안 좋아하는 걸 알아요. 동접자가 떨어져 나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떨어지고 명태균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요. 이건 밸런스입니다. 인간이 공부를 한꺼번에 여러 과목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국감 방송에서는 그걸 해요. 그게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답답한 지점이에요. 비리를 누가 저질렀고 그 사람들이 무슨 행적을 했느냐는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돈을 버느냐가 저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가덕도 신공항에 터미널 설계권 760억 원이 장난이냐고요. 이거 나라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슈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그나마 가장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거여서이고요. 일부분입니다. 아이고. 네, 뭐 KTV 황제관람 얘기 있고 아, 그쵸, 그쵸. 양평 고속도로 얘기 있고 무형문화재 시행령 개정 로비 얘기 의혹도 있고 정말 상위별로 다 있어요. 놀랍게도. 문문 표절 있고 마포대교 교통통제 얘기 있고 네. 그거 다 이건 다 길게 얘기해야 돼서 네. 가장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걸 골라왔습니다. 하지만 돈은 제일 크게 걸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비 일하기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어떤 분들은 시사를 많이 보는 분들도 정권이 바뀌면 모든 정권이 다 이렇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아니 모든 정권이 이렇진 않죠. 저희가 본 바 보통 보수 정권입니다. 광고를 듣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를 해보죠. XSFM입니다. 난 고소해. 물론 바삭하고 심지어 달콤하기까지. 내가 없다면 재미있는 영화도 어쩐지 허전할걸?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영화를 완성하는 맛. 조정치 팝콘.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이슈 2.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합리적 의심. 민주당 이소영, 옥기왕, 한준호. 건조위원장이 고속도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오랜만이죠. 아이고 길다. 다들 보고 싶었어요.
작년에 이어서 국토위의 핫이슈는 당연히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야무야 넘어간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각 그 야당에서 각 의혹 담당 일진 어, 그렇죠. 네. 각 분야 전문가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모자란 개혁신당 제외하고 아니지. 개혁신당에서도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양평고속도로의 담당은 이소영 의원입니다. 명실상부하게. 네. 언론에서도 양평대전의 승자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양평대전 이러니까 삼국지 무슨 전투 같잖아. 장군 같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 양평고속도로가 원안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김건희 일가는 큰일 났고 이걸 열심히 저 수비해주던 이번에 총선 결과로만 놓고 봐도 공수 측에 장수가 하나씩 있잖아요. 이소영, 원희룡. 네. 원희룡은 떨어졌습니다.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대표도 떨어지고. 네. 최종 승자는 이소영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양평고속도로 비리와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이번에 히어 컴스 유 챌린저로 박상우 장관이 왔는데 네. 네, 다 들어보시면 누가 이겼는지 승패를 가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양평 얘기 좀 흐릿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복습을 하면요. 양평고속도로는 2017년부터 추진이 되었고 2023년까지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었어요. 이 작업은 22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종점이 바뀌는 동시에 거기서 은퇴해서 살고 있던 노종면 씨라는 사람의 네. 인생도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가적 승자 노종면 부전승 네. 콜레트럴 위너 네. 김건희 가족은 이 변경된 강상면의 종점 근방 5km 안에 1만 평 정도의 땅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축구장 5개 크기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땅을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이렇게 한 2시 방향으로 이렇게 쫙 뻗어 있고 거기 기준으로 오른편에는 야트막한 평지가 있어요. 개발하기 좋은 땅. 그렇습니다. 예쁜 땅이라고 이소영은 그 아주 예쁜 표현했죠. 땅.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왼편에는 고속도로 왼편에는 산비탈 쪽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노선이 여기를 끼고 이렇게 돌아요. 작년 국감에서 국토부가 이 산비탈 땅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 어떤 용도로도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고속도로 종점이 아니라 고속도로 할아버지가 봐도 아무 이득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도 아 그건 맞는 듯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국감에서는 이 야트막 예쁜 땅에 아파트가 드러나서 개발 이익을 보는 가능성을 주로 따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원희룡 장관이 패했던 거는 여기에 이제 지난 경기 분석이에요. 여기가 수변 구역이라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에 있는 수변 구역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우리 원 장관님이 네. 그 광안리 수변 공원에서. 술을 한 잔 드셔봐야. 그럼요. 예. 물가 개발이 무엇인가. 아파트가 참 많다 이러며. 네. 그리고 심지어 관련 시행령에 따라서 양평군이 허가만 하면은 얼마든지 개발이 된다고 반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의외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풍수 상식상 이게 수맥 흐리는 곳은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또 거기 수맥이 아니라 수변이라서요. 그럴까요? 근데 이번에 이소영 의원이 뒤늦게 알아낸 게 있어요. 고속도로 종점이 한 번 변경된 게 아니라 두 번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 올해 업데이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점 변경을 추진하는 용역사가 여기도 있었을 거잖아요. 여기에서 처음 제시했던 새로운 종점은 강상면에 있는 남양평 IC였어요. 남양평 IC. 네. 그런데 이 안을 착수 보고하고 28일 뒤에 종점이 한 번 더 바뀝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네. 근데 거리가 1.3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남양평 IC에서 1.3km 위에 있는 양평 JCT입니다. 여기에 램프가 있잖아요. JCT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그 산비탈 쪽에 있는 땅과 정말 정확하게 겹쳐요. 제가 캡처를 첨부를 해놨는데요. 지금. 네. 이게 이제 이소영 의원실의 올해의 한방입니다. 이 노선대로 가면은 김건희 일가는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이 산비탈 땅을 개발을 못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온 칠면조 사진. 아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네. 거기에 칠면조를 왜 키우죠? 실제로 어떤 농축산 임업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몇 푼 더 받으니까. 근데 그 몇 푼의 문제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소영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잠깐 주춤했던 것 같아요. 겨우 이거 더 받자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요? 거기서 이소영 의원실에서 결론을 낸 거죠.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언론인들이 많이 기자들이 많이 따다 쓴 그 말이 나온 거죠. 누룽지까지 박박.
아, 너무 찰지지 않나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분들은 능히 그럴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설득력이 넘쳤습니다. 네, 실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흑염소랑 칠면조 키우고 있었을까요, 장관님? 혹시 아시나요? 아는 바 없습니다. 힌트. 이분들이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이런 토지 보상 같은 거는 누룽지까지 박박 긁는 기술이 있는 분들이에요. 보상받을 토지에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추가 보상을 받게 되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가족분들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능이 버섯이 됐어요. 상당히 잘 정돈된 문장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능이 그러고도 남을 능이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중요한 네. 단어예요. 그죠, 그죠. 그럴 능력이 생겼을 때 그런 의지를 갖는 사람이다. 즉 탐관오린의 일가다. 그러니까 보통은 찬송과 가사에 나오는 그 문장인데. 아, 그래요? 주님은 능이 하실 수 있으니. 아, 그죠. 네. 그리고 그 뒤에 그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도 붙였어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여사가 이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아가지고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이미 필지 분할과 용도 변경을 엄청 엄청 많이 해서 보상금을 맥시멈으로 뽑아간 전적이 있어요. 전력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 흑염소 농장 위장은 껌인 거죠. 그 흑염소만 그렇죠. 섭외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키우는 게 뭐가 어려워요. 흑염소 치면 좀 귀엽고 좋잖아. 네. 박상우 장관은 여전히 이렇게 비탈진 땅을 팔아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아내려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죠. 감성의 문제죠. 네. 에이,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소영 의원은, 아,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할수록 이 박상우 장관이 지적하는 합리적 의심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킴의적 가침. 근데 이 의혹의 쟁점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종점을 옮겼을 때 김건희 일가가 정말로 이득을 보는가. 그죠. 이건 아까 얘기를 확인됐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서면으로 종점을 옮기는 게 양서면에 두는 것보다 진짜 합리적인가? 인데요. 이 두 번째 쟁점을 같은 당의 복기왕 의원이 살펴봤습니다. 국토부가 종점 변경을 작업을 해온 게 22년부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근방에 있는 교통 환경이 바뀐 게 있어요. 네. 지난 2월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에서 조안 구간이 개통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교통량 수요가 바뀌죠. 그렇죠. 그 비용 대비 편익 분석도 다시 해야 되고 BC 분석이라고 하죠. 이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복기영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실제로 이 개통에 양평고속도로 원안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쪽의 교통량이 지금 300% 이상 늘었거든요. 300%? 네. 그러면은 원안이 이 대로를 교통했을 때를 개통했을 때를 고려해서 내놓은 안이라는 거죠. 원안이. 그 이게 작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뭘 고려해도 원안은 최선이었다. 그죠. 예. 이 외에도 합리적인 정황이 이것저것 제시가 됐었고 했지만 국토부는 노선 변경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냥. 그냥 입 다물고 있기로 작년에 전략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부터 국토부가 이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내부 감사를. 근데 이 감사 내용에 노선 변경이 빠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하라고. 대신에 용역 관리 과정에서의 행정 업무의 오류 이런 것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용역에는 그거는 그럼 감사가 아니라 교정이잖아요. 그죠. 용역에는 김건희 일가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양평 군수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 양평 군수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용역 관리 과정을 따지는 게 노선 변경 과정과 딱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명확히 분리해서 한다는 거는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만 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그 국감 끝났다고 민주당에서 내려놓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결국 그래서 얼마인가? 같은 걸 또 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보통 얼마쯤 벌어요? 라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물으면 주민들이 뜬금없는 놀라운 귀한 자료를 내줄 때가 있어요.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저 옆에도 저쪽 땅이라서 절로 가도 마찬가지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로컬은 살아있다. 얘기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취재는 민주당이 계속 할 것 같고 이제 되게 지겨운 돌림 노래 있죠.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구속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한 가지가 너무 많아요. 이게 비밀인데요. 사실 제가 저 혼자서 어떤 방송 내용을 준비를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윤석열 탄핵을 할 수 있는 그 사유가 될 수 있는 혐의만 정리해보자. 다른 뭐 무능이나 비리 같은 건 빼고. 아, 시나리오를 뽑아보셨군요. 네.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한 리스트업만 하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무슨 아무 상관없고 국가의 국비도 거의 안 다루는 뭐 연구기관 이런 데에 숙명여고 출신 뭐 공무원이나 학자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매사 김정숙 여사랑 묶었었어요. 조선일보랑 월간조선이. 그때에 비하면 취재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요. 760억! 땅이 저렇게 나와 있고. 뭐든지 희소가치가 조금 있어야지 그게 가치가 되니까. 너무 많으면 이게 또. 아~ 네. 아,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지난 정권이 좋았다. 나뭇잎을 숲속에 숨기기 전략? 혹은 고통분산 전략? 그런 거죠. 자, 첫날은 계속 V0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또 있어요.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이슈 셋. 좋게 된 경찰청. 민주당 이광희, 이해식. 저희는 늘 현장 취재를 하고 있어요. 우와, 이걸 이렇게 마포대교를 하루 종일 보고 있거든요. 아니, 벨빅 간사는 이걸 이렇게 짧게 줄일 수 있었네요? 왜냐하면 이 그냥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 녹취가 그죠.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비겁하다. 네. 우리 저 순실을 하신 V0의 이야기. V0가 다녀가신 마포대교 앞에서 XSFM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바로 보이고 있는 바로 그곳인데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면 계속 나오는 그 다리. 그거 네. 아세요? 가끔씩 유튜브 그 보시는 분들이 네. 저기 사고 났다. 몇 분 몇 초에 사고 났다. 안 알려 주셔도 돼요. 지나간 일이에요. 생방이 아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마포대교 다리 위를 지난달 9월 10일이었죠. 추석 전이었는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시찰을 하셨는데요. 시찰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 10월 11일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흑백요리사 핫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세 분의 민주당 셰프들이 3코스 밀로 서빙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경찰은 이제 눈을 가리고 시차를 입에 집어넣어. 아, 구속이죠. 이랬더니 풀었더니 김건희. 네. 네. 그래서 비리 전개. 네. 그걸 그 밈은 두 단계예요.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네, 우선 에피타이저가 서브됐는데요. 전체 요리는 이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대접을 했습니다. 네. 네, 이분은 이 가장 차가 막힐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시찰을 위해서 마포대교 인근의 도래를 통제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역시 저희 취재력이 부족합니다. 창밖만 내다봐도 되는데 네. 도로를 통제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이번 국감에 노영민 의원실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이광희 의원이 경찰 측에 요청을 했대요. 당일 18시에서 20시 사이에 CCTV 영상을 달라고. 근데 경찰 측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곤란합니다. 아, 누군가가 거기 사생활을 했죠. 마포대교 네. 위해서. CCTV에는 언제나 사생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네. 이렇게 네. 인권 친화적인 경찰이었습니까? 사실 방송용 카메라를 제외한 모든 카메라는 사생활을 찍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보라고요. 근데 이게 첫 반응이었는데 네. 그 나중에 말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 18시에서 19시까지 영상은 줄 수 있는데 그때 사생활은 덜 중요한데 네, 19시에서 24시에는 줄 수 없다. 그때는 데이트를 했거든. 19시부터 막 바바리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 되게 그 이번 정권 혹은 계속 이어지는 국감의 특징인데 이 사람들이 발뺌을 할수록 힌트가 돼요. 그러니까 여사가 19시에서 20시 사이에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네. 여기는 이광희 의원실이었나요?
여사의 행동 그 행로를 분단위로 쪼개가지고 네. 이렇게 포인트를 삼아서 그래서 역추적을 해봤고 네. 근데 사실 경찰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한문철식으로 영업해도 돼요. 지나가신 분들 제보해달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마포대교에서 집회 행렬이 없는데 차량을 통제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네. 4월에 가끔 있어요. 옆으로 빠지는데 통제할 때. 언제죠? 윤중로에 벚꽃축제 할 때. 그때는 윤중로를 통제하느라 마포대교 일부가 통제되는 거고 마포대교가 통제될 때는 무조건 시내에서 여의도 가는 집회 행렬이 있을 때밖에 없어요. 근데 집회가 없는데 통제됐죠? 그러면 19시에서 20시 사이에 마포대교를 지나간 분들의 블랙박스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제보 네. 받으면 답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DC가 서빙됐는데요. 네, 이거 메인 DC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식 의원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질의를 하면서 교통통제를 했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경찰청장은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이거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죠. 그럼 전날 그 회의를 했었죠? 대책회의? 대책회의는 없었습니다. 대책회의를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청에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김건희 여사께서는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머물렀는데 요 시간이 굉장히 교통이 정체가 아주 극심한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9월 10일이니까 일주일 뒤 9월 17일은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대목이에요. 추석 대목에 이런 그 시간을 택해서 방문을 했는데 교통 통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교통 통제 하셨죠? 마포대교 교통 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위증하시면 안 되는데. 예. PPT 마포대교 보여주세요. 교통 통제를 분명히 없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6시 1분에 새 통화가 112로 걸려왔는데 차 통제를 막아서 한 대만 보내고 전화 요망 통제 이유 알고 싶다. 교통 경찰이 통제하는데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가는 건지 여자 경찰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 그리고 종결 처분을 할 때 어떻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사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차량이 통제됐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무슨 행사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은 보안상의 이유로 답할 수 없다. 이랬어요? 교통 통제한 게 맞죠, 청장님? 네? 맞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까지 어떻게 그 뚝섬에서 20, 30, 20분 정도에 그 교통체증이 심한데 마포 용강지구대까지 옵니까? 네? 치안센터까지. 망우치안센터까지. 이해가 안 되는 이해의식 의원이었습니다. 자,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분단위로 여사의 그 동선을 추측해봤던 게 이해식 의원실이었군요. 이 다음에 그 얘기, 일단 그 내용이 나오죠. 이 얘기를 했어요. 뚝섬에서 마포까지라고 얘기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뚝섬에서 마포까지 30분 안에 갔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뚝섬에서 마포까지 차를 이용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로 30분 안에 주파하려면 새벽이어야 됩니다. 그럼요.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앰뷸런스여야죠. 예, 아니면 내가 진짜 힘들어야 됩니다. 몸이. 근데 걸어서 시찰하셨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제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것만도 문제가 있지만 시민들이 이미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무의미해지는 게 시민들이 이미 신고를 했네요. 네, 112에다가 교통 통제가 있는데 뭐 하는 거냐라고 신고했나? 네. 예, 이건 이해식 의원이 확인한 거고 네. 그래서 경찰은 행사와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통제했습니다라고 말했고 사실 그 문장도 이상하죠. 네. 행사를 해서 통제했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행사와 관련해서 통제됐다라고 했는데 그 행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보안상의 이유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놀라운 딜레마입니다. 보안이 문제인데 행사를 왜 해요? 알려지면 안 되는 행사를 비밀 행사 중인 환실이에 다들 보지 마. 그건 제가 맨날 얘기하는 바티칸 지리학 같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형용 모습 비밀 행사.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의원실이 진짜 센스 순발력이 대단했던 것 이거는, 같네요. 이거는 탐정이나 형사의 수사기법이에요. 그렇죠. 제보를 그냥 뭐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분명히 교통체증으로 아이디어 좋았어요. 신고한 게 있었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맞다 3코스 밀이죠. 네, 3코스 밀인데 이어서 이해식 의원이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 시간대일까 또 이제 분석을 했어요. 메인 DC가 아직 안 끝났구나. 네, 안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추론의 영역이니까. 근데 이해식 의원이 추론하기를
김건희 여사는 사진 찍으러 갔다. 이때가 해가 지는 날 그 시간이 6시 한 50분쯤이었다. XSFM 특별 취재팀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마포대교 인근은 노을이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자연 조명이. 자연 조명이. 예. 제가 생전 안 찍던 셀카를 거기서 찍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동네 못생긴 사람 찍어도 개멋있게 나옵니다. 네. 또 이광희 의원이었나 누구였나 아무튼 그 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진짜 멋있게 사진을 찍었잖아요.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이랬는데 보면 인도에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포대교를 걸어다니면서 그런 적은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보충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노을이 너무 예쁘다고요? 노을이 예쁜 시기가 마포대교에 행인이 많을 때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마포대교에 행인이 없는 일이 없다라고 왜 말하냐면 노을이 있을 때는 다니기 때문이에요. 노을 없고 한낮이나 비 오는 날에는 마포대교에 한강대교는 기니까 행인 없죠 별로. 그럼 행인이 늘 있다는 말은 뭐? 노을이 너무 예뻐서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저녁마다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없앴어요. 치웠어요. 이런 네. 추측인 거예요. 왜? V0 오시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그 15일 국정감사에서는 결국 통제는 안 했지만 관리는 했다. 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우리. 그건 보통 나이트 기도들이 하는 말이죠. 아니 그 옛날에 가수 김상혁 씨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잖아요.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나만 안 했지만 운동은 했다. 네. 그리고 이 마무리 디저트. 마무리 디저트는 이제 민주당 최현일 의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경찰청의 한창훈 생활안전교통국장에게 질의를 했는데요. 아, 교통국장님이 끌려오셨어요. 네. 근데 이미 경찰청장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부하 직원이 어떻게 거기다가 대고 통제했는데요. 통제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청장님을 우리 V1 다루듯 할 순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청장님이 무식하고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저거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네. 잘 얘기할게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이 영상으로 보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최현희 의원의 질의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마포대교 김건희 여사 방문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교통 통제를 했나요? 마포대교 교통 통제 없었습니다. 그 서울청에서 했나요? 서울경찰청에서 했나요? 교통 통제요? 마포대교 관련해서 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나중에 아마 확인이 되면 그거는 책임을 져셔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이게 이제 사운드로만 들었을 때 느껴지지 않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안절부절 못하네요. 그냥 증인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피고인 같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최현일 의원 눈빛이 갑자기 샥 날카로워지죠. 그 최현일 의원이 이제 되게 판사처럼 보였나 봐요. 판결 받는 표정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는 이 정권의 그 큰 소리 날 때마다 나는 일 모든 일들하고 똑같이 진행되거든요. 왜냐하면 통제한 사람은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지는 걸 계속 밑으로 내려 보낼 겁니다. 예. 그래서 15일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 불려나와서는 마포대교상의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시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교통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말을 한 것이군요. 지금까지의 정황을 정리해보면 그래요. 뚝섬과 마포까지 가는 길도 통제했고 그리고 마포대교도 한동안 통제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유는 뭐? 노을을 배경으로 흰 셔츠 입은 옆모습 사진을 찍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진 잘 나온 거 뒤에 보면은 그 차 불빛 같은 게 저 뒤에 그 마포대교 시작할 때 정지선 같은 데 다 서 있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 있어요. 자전거 도로에서. 근데 이걸 손으로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런 사진도 있구나. 저도 지금 그 생각을 사진, 하고 사진을 네. 보니까 네. 증거가 보이는 게 마포대교에 김건희 여사가 그 생명의 전화 앞에서 폼을 잡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중앙분리대 너머에 상행선에만 차가 있어요. 뭐 맞아요, 맞아요. 여의도로 오는 하행은 깔끔하네요. 차가 없네요.
아,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또 지적한 게 이게 이제 9월 10일이었잖아요. 딱 4일 전이 금요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 4일 전 금요일, 9월 6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관련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갑자기 이런 광폭 행보를 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알렸다고 이제 알려진 시간도 이제 월요일, 그러니까 9월 9일에 알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일에 바로 이렇게 출동을 한 거죠. 네. 광폭 행보란 말을 처음 쓴 건 북한입니다. 김정일인가? 뭐 김일성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자, V0 시간이에요. 광고를 듣고 와서 역시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V0의 이야기. 사실 저는 이 이슈를 V0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XSFM입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이슈넷 YTN 민영화에 대한 노종면의 복수 민주당 노종면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근데 관련이 있어요. 아, V1과 관련이 있는데. 아, 그렇죠. 이번에 V1이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V1과 관련 있는 건 세상에 없다. 요리 빼곤 술. 예. 그러니까 먹을 것 빼곤 없다. 그러니까 즉 서플라이, 그러니까 인구수만 채워주면 얘는 그냥 있고. 아, 문명이다. 먹이면 인구가 느는 것처럼. 예, 인구 1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실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약간 아바타 같은 건가요? 그렇다면 그죠. 민영화와 관련된 일들도. 노종민 의원은 15일에 첫 질의를 돌발 영상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한다고 시작을 합니다. 네, YTN 해직 언론인의 아이덴티티를 숨기지 않죠. 실제로 그의 PPT는 파트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야. 연출과 짬이죠. 원래 돌발 영상이 파트가 3개인가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나눈 것 같은데 그의 전 직장인 YTN 민영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다만 노종면 의원의 말은 이제 공에 반대는 사고 민이 아니다. 게다가 이건 강탈이다. 라는 의미로 YTN 강탈 사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가 법적으로 온당했는지에 대한 결론도 아직 안 났는데 주인은 바뀌었거든요. 이 이슈는 매우 여러 의원들이 다뤘는데 총정리의 성격을 가진 노종면 의원의 질의를 선택해서 가져왔습니다. 그죠. 못 들어보셨던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로 정리가 될 겁니다. 1단계 대주주 목 비틀기. 대주주는 어디? 한전자회사. 진짜 이렇게 사이 컷 하나가 딱 있어요. 네. YTN의 대주주는 한전자회사입니다. 예전에는 땡땡발전이라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었고. 마사회도 있어요? 네. 2022년 8월 16일 제1주주인 한전KDN은 산업부에다가 혁신계획안이라는 일종의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전KDN이 출자한 회사들의 지분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YTN 항목을 보면요. 요약을 하면은 지금 팔면 바보고 냅두면 한동안은 계속 배당금이 들어온다 정도였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YTN이 돈을 아예 못 버는 회사도 아니고. 네, 재정 상태 양호하고 최근에 사옥도 하나 팔았고 광고 단가가 오르고 있다. 게다가 YTN을 이제 YTN이 이렇게 반국유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가 한두 해도 아니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지분이라 돈이 많이 든 것도 아니에요. 한국 마사회는 제4주주인데요. 같은 혁신계획안을 농축산부에 보냈어요. 일상적인 보고였던 거죠. 여기도 같은 내용이 다른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일상적인 보고죠. 그냥 두겠음.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임. 이건 팔고 이거는 뭐 더 매수할 수 있으면 매수하고 싶고 뭐 YTN 그건 그래도 냅둡시다 정도인 거예요. 자, 작년 국감에서도 마사회장은 팔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했어요. 네. 즉 이 1번 4번의 대주주들은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팔렸어요? 네, 하지만 팔았어요. 그 중간 과정을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들의 팔과 목을 비틀었다고 추격했습니다. 왜냐면 이 1번, 4번 두 대주주는 정부기관이니까요. 나와서. 아, 그렇네요. 네. 그 보고서에 도장 찍어주는 사람도 결국 월급쟁이가 지나지 않거든요. 팔 비틀기 쉽습니다.
이때부터 노종면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YTN은 작물이 되었습니다. 2단계 작물 처분. 2023년 대주주들의 크나큰 지분을 매각하게 되었으니까 매각을 주관하는 그 용역을 할 회사를 정해야겠죠.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한전 KDN의 지분은 삼성증권이 팔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삼성증권이요? 2월 23일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바로 다음날 포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너네가 팔아준다며. 마사회의 지분은 NH투자증권이 단독으로 신청해서 아싸 입찰을 3월 17일에 따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철회를 합니다. 이상하죠. 왜? 후보가 너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쇼핑몰에서도 흔히 보기 힘든 오늘 산 사람이 환불 요청하는. 둘 다 갑작스럽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의 해명에 의하면 하이브의 SM 주식 인수 업무를 맡은 것 때문에 일이 과중해서 포기했다고 설명했는데, 그럼 지르기 전에 포기했어야죠. 근데 날짜가 살짝 안 맞아요. 그리고 노종면 의원의 연출은 시간상 이 대목에서 끊겼어요. 이후에는 그래서 이 그 후일담을 말씀드리자면 이후에는 두 지분 모두 합쳐서 이제 30.95%거든요. 이걸 유진 ENT라는 유진그룹의 회사가 인수해서 YTN의 최고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대주주가 됐군요. 그럼 유진그룹은 윤석열 및 검찰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야당과 언론 노조들이 저리 난리를 피우는가? 이건 사실 언론에서도 잘 안 보여주고요. 국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았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나와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본 겁니다. 네. 유진그룹은 과거 몇 차례 검사에게 뇌물을 투입한 이력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최고 회장 일가가 직접. 그 중에 하나, 그 꽤 센 건 하나가 걸려서 유진그룹 뇌물 사건이라고 크게 다뤄진 게 2012년 말이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한테 뇌물을 쓴 거예요? 특수 3부였어요. 서울중앙지검이었나? 네. 그래서 경찰은 유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죠. 이 영장 신청이 기각이 되었는데요. 기각한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여기에 부장검사는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검경은 관계 서류가 부실한 영장 신청이었다느니 아니 전부 첨부했다느니 하면서 싸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진그룹이 크게 휘청이었거든요. 이번에 과거의 재미를 좀 못 봤던 방송업계로의 복귀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일종의 수건 사업이 해결된 것이죠. 그렇답니다. 이제 이 사이를 메울 수 있는 건 그럼 그때 특수일부 부장검사 윤석열은 왜 영장 발려를 했는가? 영장 기각을 했는가? 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전체에 대한 얘기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특수 3부 2008년의 얘기입니다. 특수 3부장에 김광준 검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이분이 유진그룹이 투자증권사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미공개 내부 정보를 어떻게 받았는지 받아가지고 유진그룹 계열사에 주식 투자를 하세요. 심지어 이 사람, 이 김광준 검사는 과거 그 조 단위의 사기범 조희팔. 조희팔. 그 조희팔 씨에게도 네. 뇌물을 받은 적 있죠. 10억이 좀 안 되는 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임드 탐관오리 검사. 네. 그리고 유진그룹 계열사 주식에 투자한 검사는 이분 한 분이 아니고 또 이제 술자리에서 야 여기 해보라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서울고검? 서울고검 소속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추미애 장관이 괜히 검찰이 이런 거 수사 못하게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은하잖아요. 지금 이 정권으로 돌아왔더니. 자, 이걸 검찰 정권이라고 안 부르고 싶은 언론인들도 어딘가에 있겠죠. 있겠죠. 네. 많겠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앞에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나라 돈이 오고 가고 나라가 아니면 허용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사업 같은 것들의 문제가 언론에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게 맞냐. 유진그룹은 예전에는요 로또 사업도 했었어요. 건빵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건빵으로 시작했고 로젠택배도 갖고 있었죠. 아 그래요? 와.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재계약에 실패하거든요. 대표자가 형사처벌, 금고 이상 형사처벌 받은 기업은 복권 이용해서 떨어뜨려요. 그게 이 2012년 이 건 때문입니다. 예. 그럼 그 전까지는
복권 사업으로 쏠쏠한 이득을 얻었을 거거든요. 이번 정권에서 유진그룹이 또 뭘 얻는가? YTN 말고. 일단 YTN도 큽니다만. 이미 얻은 게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 없나가 궁금해지는 수준입니다. 그렇지. 저는 그렇습니다. 2008년과 2012년 그때 그 시절 윤석열 씨는 무엇을 하였는가? 네. 그리고 지금의 YTN의 보도는요. 유진그룹과 관련된 국감에서 민주당이 때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그걸 YTN이 직접 나서서 YTN이 디펜스 해줍니다. 그런데 YTN이 쓰이고 있어요. 그걸 뉴스라고 보고 있는 국민들이 점심시간에 식당 가서 뉴스라고 보고 있는 건 민생의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YTN이 민영화됐기 때문에 얻은 국민이 얻는 타격입니다. 한전과 마사회는 중요한 돈줄을 잃었고요. 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양평고속도로를 많이 안 쓰거나 실제로 양평 국민이나 수도권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 될 거예요. 민생과 관련된 V0, V1의 이야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더 많은 국감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